네, CNB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네 명의 캘리그라피 작가가 일일 글씨 장터를 열었습니다. 정규석 시민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에서 토요일 하루 글씨 장터가 열렸습니다. 글씨 장터에는 네 명의 작가가 창작한 많은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씨 장터를 준비한 작가는 손으로 그리듯 쓴 아름다운 문자라는 뜻의 캘리그라피에 대해 알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네, 캘리그라피는 의미를 담아서 글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는 감정을 담은 글씨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눈물이라는 글씨를 폰트로 된 내용을 읽었을 때는 앞뒤 문맥을 읽어보지 않고서는 이 작가가 어떤 감정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캘리그라피로 표현한 눈물은 작가가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글씨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작가가 정말 슬퍼서 흘리는 눈물인지 또는 정말 기뻐서 흘리는 눈물인지 그 글씨만 가지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을 담아 쓰는 글씨를 캘리그라피라고 합니다. 글씨 장터에서는 손으로 만든 도장, 환경을 생각한 에코백과 머그컵, 마음을 담아 보낼 수 있는 엽서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캘리그라피 작가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캘리그라피를 널리 알리고 싶다고 합니다. 캘리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기 되었습니다. 평소에 느낀 생각과 마음을 표현한 캘리그라피 작품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캘리그라피를 하면서 얻은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글씨 장터 구경을 마치고 마음에 든 카드를 산 구매자는 좋은 작품들이 많았다고 관람 소감을 말합니다. 여기에 와서 여러 작품을 봤는데 되게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저는 우리 함께 있으면 언제나 좋은 날이라는 누가 적힌 걸로 알았습니다. 이 분은 제가 평소에 노고하는 작품이고 또 이 특이하게 포일을 이용해서 캘리를 한 것이 특징적이어서 이 작품을 구입하게 되었고요. 여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가서 더 크게 해도 될 것 같은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많은 글귀들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전시되고 있는 글씨 장터에서 CNB 정규석입니다.